문재인 대통령님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공인의 명복을 빌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 여권의 의석수 늘리기 야합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30석 증언론을 꺼내자마자 군소 여권 정당들이 일제히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나서서 애드벌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그 당초의 합의에 대해서부터 꼼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국민들 속여서 패스트트랙 태우더니 선거법 패스트트랙 태우더니 얼마 가지도 않아서 다시 증언한다는 처음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이 뒷말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을 믿겠습니까?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체면도 또 정의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범 여권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국회가 안 돌아갑니까? 국회의원 늘리는 게 정치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질 않는 것입니까?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선거법, 공수처법 야합 자체가 참으로 후한무치한 반개혁, 반민주적 작태입니다. 공수처법, 결국 반대파는 탄압하고 자기 사람은 불법에도 보호하는 좌파 독재 정권 연장을 위한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군소정당은 의석수 늘리고 국회를 좌파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은 실상은 당리 당략에 목을 맨 정치 장사치들의 법안 거래입니다. 국민들은 무너진 경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런 악덕 법안 거래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우리 당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의석수 증가 시도를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의 힘을 모아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 야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 엄중한 심판을 자초할 뿐입니다.